자, 오늘은 챕터 9-2 형용사의 심화편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형용사 심화편은 명사 심화편보다 조금 길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형용사는 보통 한 단어로 명사의 범위를 한정해 준다. 뭐 이거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자, 명사의 범위를 한정해 준다. Good girl. 좋은 여자. 그죠? 예. 이렇게 형용사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명사의 앞에서 수식해준다. 왜? 한 단어니까. 그래서 앞에 위치하고 두 단어 이상의 의미 단위로 명사의 범위를 한정해줄 때는 명사의 뒤에 위치한다. 라고 돼 있죠? 그죠? Girl in the school. 이렇게. 학교에 있는 여자애. 이렇게 잡을 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단어 이상, 하나, 둘, 세 단어가 명사인 거를 꾸며줄 때는 뒤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됐죠, 됐죠? 그래서 이 위치가, 형용사의 위치가 바로 명사의 뒤쪽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형용사. 기본입니다. 기본 형용사는 위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 위의 원칙은 여기 있는 거야. 명사에 앞에 오고 명사에 뒤에 오고 예외적으로 명사가 띵이나 바디나 원으로 끝나는 경우 형용사 구와 절과 마찬가지로 형용사 또한 그 명사 뒤에 위치한다고 돼 있는데 말을 좀 어렵게 써놨니? 자, 이거는 이겁니다. 띵, 바디, 원. 이게 뭐냐면 앞에 every를 붙이셔야 돼요. every 또는 some 또는 any 또는 no. Everything, something, anything, not, nothing. Nothing은 좀 별로죠? Everybody, same, somebody, anybody, nobody. Everyone, someone, anyone, no one. 됐죠? 그러니까 no one은 합쳐서 none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형용사 위치가 뒤쪽으로 오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선생님이 보통 이제 할 때는 그걸 얘기하죠? 뜨거운 커피라고 하면 hot coffee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핫커피 한번 써볼게. 핫커피. 뜨거운 커피 하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 핫이 형용사인데 한 단어니까 명사인 커피 앞으로 오더라. 라고 하는데, 뜨거운 누군가. 그리고 섹시한 누군가를 할 때, she's hot. 이러잖아요. 그죠? 예. 뜨거운 누군가라고 할 때는 somebody 또는 someone hot. 이렇게 쓰는 겁니다. 형용사가 뒤쪽으로 간다는 거.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역시 뭐 자주 나옵니다. 특정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요 문장 I need someone hot. 난 뜨거운 누군가가 필요해. 좋은 예, 지문이네요. 자, 그래서 뒤쪽으로 가보시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형용사라 할지라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와 함께 의미 단위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명사의 뒤에서 명사의 범위를 한정한다라고 써 있어요.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죠, 그죠? 이건 뭐냐면 바로 수거의 경우 형용사를 이용하는 수거 같은 거 있어요. 뭐 예를 들면 available to 같은 거. 이게 available이 이용 가능한이거든? 근데 이용 가능한 건 그냥 이용 가능한 뭐표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디어디에 이용 가능한 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available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있는 to가 to라는 전치사야. 투부정사 말고 이 to가 꼭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수거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된 경우엔 형용사가 available이고 이거는 전사 플러스 명사니까 부사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수거라서 available to 이걸 떨어뜨려 놓아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하나의 수거다라고 보시는 거야. 자, 수거 알죠? 두 단어가 합쳐져야 하나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 자, 그래서 역시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아까 말한 티켓 available to the concert.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오면 티켓은 티켓인데 available to. available은 to랑 같이 오는 거라서 형용사가 보통 하나, 둘, 여기까지 a까지 합쳐서 세 단어니까 당연히 명사의 뒤쪽으로 가는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됐죠? 이게 이거예요.
형용사라 할지라도 전사 플러스 명사와 함께 의미 단위를 형성한다. 이게 즉 수거다라는 뜻입니다. 는 명사의 뒤에서 명사의 범위를 한정. 왜? 세 단어니까 이렇게 봐도 그죠? 자, 뭐 여기서 보시면 hot water 뜨거운 물인데 on the TV TV 위에 있는 hot water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on the TV는 워터의 범위를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터가 명사잖아요. 그럼 이 명사의 범위를 한정하는 게 바로 뭐다? 형용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물은 물인데 전 세계에 있는 물 중에서 그 TV 위에 있는 물로 숫자를 확정을 시켜주는 거죠. 범위를 한정시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즉 water hot on the table로 쓸 수는 없습니다. 뭐 이거를 설명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 봤었던 그걸로 설명하는 게좀더 좋아요. hot on이라고 하는 수거가 없잖아요, 그죠? hot on이란 수거가 없잖아요. 어디 어디 에 뜨거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 둘은 의미 단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hot은 한 단어라서 hot water 그 다음에 on the table 따로 보셔야 돼요. 자, 근데 밑에 거 statement 언급 또는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근데 irrelevant 좀 어려운 단어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필수 단어예요. irrelevant 하면은 관련 없는. 근데 딱 봐도 우리 관련 없는 이라고 하면은 어디 어디에 관련이 없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 어디 어디에 라는 툴을 가진 경우 이런 경우는 하나 둘세 단어로 보는 겁니다. 형용사를 to 뒤에 있는 명사까지 합쳐가지고 이 주제에 관련 없는 뭐 언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있는 hot on 이건 전혀 수거가 아니지만 이 irrelevant to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이 오니까 이게 수거라서 두 단어 이상이라서 명사인 statements 뒤에 온다는 거 요게 조금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9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당연히 투부정, 그 지금 우리 그 형용사 삼각형에서 첫 번째로 있는 전사 플러스 명사 빼고 여기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투부정사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데 우리 투부정사는 딱 봐도 하나, 둘, 이렇게 보면 하나, 두 단어.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의 뒤쪽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의 뒤쪽에 가 있는 투부정사, 그 중에서도 특히 명사가 띵, 미래를 나타내는 띵, 할것 또는 바디, 뭐뭐 할 사람, 아니면 플랜, 뭐뭐 할 계획, 아니면 웨이, 뭐뭐 할 방법, 아니면 타임, 뭐뭐 할 시간, 아니면 마지막으로 키 정도까지 이거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볼 것도 없어요. 바로 뭐뭐 할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기본이었다면 이번에 배울 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약간 주의해야 할 점이에요. 그건 바로 형용사적 용법일 때만 투부정사의 전치사가 붙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게 이제 문법 시험 문제로 나오게 돼 있고요. 고등학교에서도 역시 문법으로 나오는데 중학교는 이제 저거 영작하는 걸로 나오고 고등학교 때는 문법상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해서 중간이나 기말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사실 명사를 VD로 옮겨봐서 말이 되는 것이 답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뭐첫 번째 질문 볼게요. I have no house to live랑 to live in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house를 leave의 뒤로 옮겨봐서 말이 되면 답이다. leave house, 집을 살다랑 집에 살다랑. leave만 봐도 여러분 알수 있겠죠? 바로 leave in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house to leave 이렇게만 쓰면 틀려요. 그래서 leave in까지 쓰셔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뒤에 봤더니 pencil to write. 펜슬을 오늘 쓸 펜슬, 쓸 연필로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연필을 쓰다? 안 되겠죠? 연필을 가지고 쓰다. 이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맞는 겁니다. 근데 signature, sign이에요. 사인을 여기로 옮기면 사인을 쓰다랑 사인에 쓰다가 되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사인을 쓰다가 맞겠죠? 그럼 얘는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다 먹, 전치사 다 붙는 건 아니고. 됐죠? 자, 우리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살짝 있어요. 중학생, 좀 저학생 같은,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을, 르를 붙여서 해석이 안 되는 것들. 여기는
집을 살다 이렇게 해서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을 조금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뭐몇 가지 볼게요. chair to sit on 앉을 의자라고 해석되는 겁니다. 의자를 앉다가 아니고 의자 위에 앉다죠. 그래서 on이 필요해. 그다음에 friend to talk with 같이 말할 친구. 뭐 같이라는 의미 여기서 넣어주면 좀 되겠죠? 말할 친구 이거랑 toy to play with 가지고 놀 장난감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봤던 house to live in 요거 요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죠? house to live in 요렇게 요거 네 가지는 중학교에서는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됐죠?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명사 다음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가 삼형식이 아니고 일형식 동사일 때 그럴 때는 전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좀 되겠죠. 중학교 때는 뭐 이렇게 뒤에 나오는 게좀 정해져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딱 봤는데 그게 일형식 동사야. 그러면 아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전치사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place to approach 이랬어요. approach가 도달하다예요. 그럼 도달할 장소 아니면 뭐 골, 목표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approach가 일형식이라는 거알수 있죠? 예를 들면 중학교에서는 이걸 그냥 외워서 푸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면 목표를 도달하다. 왠지 말이 막 돼버려. 그런데 어프로치가 일형식 동사라는 거 아니까 어프로치 투 이렇게까지. 플레이스 또는 골투 어프로치 투 이렇게 쓰는 게 답이 되겠죠. 그죠? 좀 어려울지도 몰라지만 글쎄요. 일형식 동사라는 것만 알면 뒤에 전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영작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문법상 오류만 찾아올 수 있으면 되니까 이 정도 봅시다. 자, 그래서 뒤에 봤더니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해석은 전사를 포함해서 해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굳이 꼭 이렇게 들어갈이라고 해석해야 되나? I need a pool. 나는 수영장이 필요해. To swim in. 안에 들어가서 수영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근데 여기 수영이 이제 일형식인 거 알죠? 그죠? 가다, 오다, 뭐 달리다 이런 거다 일형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치사가 와야 된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ing인데 이 ing 뭘것 같아요?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는지 알지? 형용사 심화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ing는 동명사일까? 현재분사일까? 그렇지. 바로 현재분사가 되겠죠? 자, 현재분사니까 당연히 뜻이 어떻게 될까? 그렇지.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 됐죠? 동사원형에 ing가 붙은 형태는 그게 동명사와 현재분사 그리고 분사 구문으로 나뉘며 이는 위치로 판단할 수 있다. 즉 동명사는 뭐뭐 것으로 해석되고 현재분사는 뭐뭐 하는으로 해석되고 분사 구문은 때 때문에 면서를 붙여서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ing가 동사 앞뒤 그리고 전사 뒤 누구 자리야? 당연히 명사 자리잖아요. 사 자리에 나오는 경우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동명사이다. 근데 ing가 명사 앞뒤에 오는 경우는 뭐뭐 하는으로 해석되는 현재분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구별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자, 동명사는 당연히 동사에다가 ing 붙인 거고요. 동사가 명사가 된걸 동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동사였으니까 동사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동사의 특징은 뭐다? 주어랑 목적어를 가지겠죠. 그 중에서 바로 목적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목적어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Eat orange. Eat an orange. 안 쓸까요? 오렌지를 먹다. 이거를 eating an orange. 이랬어요. 그럼 오렌지를 먹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이거 괜찮겠어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그래도 좀 할만하다. 왜냐면 eating an orange는 여기가 명사라는 게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죠?
특히 이럴 땐 이제 여기 있는 on 같은 거 이런 관사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목적어처럼 오렌지를 먹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eating 가지고 현재 분사 주긴 좀 그러니까 현재 분사 많이 나오는 뭘로 할까요? reward라는 단어 좀 볼게요. reward 바로 보상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워딩, 보상을 주는, 보상을 준다는 건 뭘까요? 바로 보람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리워딩 액트라 그래서 보람찬 행동이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리워딩 액트 이렇게 잡으면 사실은 여기에 어가 붙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한 단어잖아요. 그러면 보람찬 행동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그래도 좀 할만해요. 문제는 뭐냐? S가 붙어 있는 경우죠? Eating oranges. 이 경우면 먹는 오렌지냐 아니면 오렌지를 먹는 것이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는 우리 해석으로밖에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게 어나 언이 있는 경우는 그래도 좀 판단이 쉬운데 아까 말했듯이 복수형인 경우는 해석이 좀 어렵다는 거. 근데 이거는 해석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그렇게 언어 또라이가 아닙니다. 그냥 대충 보면은 그래도 이거는 뭐뭐 하는으로 해석돼야 되고 이거는 뭐뭐 하는 것으로 이 A를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겠구나라는 정도 그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슬리핑 백 이랬잖아요. 슬리핑 백 이랬어. 그러면 이거는 이 슬리핑 자 가방을 자는 것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잠을 자는 가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ing가 분사 구문일 때는 뭐겠어요? 우리 분사 구문은 우리 부사절이 짧아지고 싶어서 된게 바로 분사 구문이었던 거 기억나요? 그죠? 그래서 ing가 나오고, 원래는 부사절이었으니까 당연히 나는 너랑 다른 문장 성분이야를 나타내기 위해서 쉼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분사 구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분사 구문으로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또는 때 때문에 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치 김윤혜랑 투닥투닥이죠, 그죠? 김윤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대.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근데 난때 때문에 면서가 내 스타일은 좀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ing가 나와도 쉼표로 나오면 이건 분사 구문으로 때 때문에 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의 바로 앞에 오는 경우에는 뭐뭐 하는 그다음에 이렇게 관사까지 딸려서 완벽한 명사 앞에 오는 경우에는 뭐뭐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ing죠. 자, ing의 구별은 그래도 좀 그나마 좀 편한 편이에요. 자, 바로 다음에 나올 PP에 비하면 말이죠. 자, PP는 사실 상당히 구별이 어려운 편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좀 그냥, 그냥 막 보인다? 그냥? 예. 그래서 이 정도 레벨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PP예요. PP는 뭐, 이름 자체는 과거분사라고 합니다. Past Particles의 약자죠, 그죠? 예. 과거분사로 쓰인 동사가 타동사일 경우 수동의 의미로 자동사일 경우 완료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처음 보는 내용일 텐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eat, ate, eaten,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먹다, 이게 먹었다. 뭐, 우리 반이라면 대부분 알지 않을까? eaten 뜻? walking으로 해석되는 거? 그죠? walking으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우선, 뭐, 정석적인 PP 해석법을 좀 살펴보면, 된, 진, 이히리기 정확히 말하면 인힌닌긴인데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먹에다가 흰 이걸 붙여서 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닫다도 닫흰 이렇게 되겠죠? 열다는 어떻게 될까요? 오픈드 이거는 열다 열었다 열린이 되겠죠, 그죠? 열린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 그럼 인 한번 볼까요? 인 in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보고 in을 써요. 노타 같은 거. 노타. put 있죠? put을 이제 여기 이제 put이라고 하는데 put. 노타 놓았다 이게 노인이에요. 그죠? 노인. 그죠? 노인. 이게 in이 붙은 거고
또 기도 한번 보여줄까요? 기? 뭐 예를 들면 쫓다 한번 보죠. 쫓다. 쫓다. 체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체이스. 체이스드. 체이스드. 그러면 쫓다, 쫓았다, 쫓았다. 그 다음에 체이스드. 쫓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흰, 린, 인, 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된진 굳히는 경우는 보통 동사가 하다로 끝나는 경우, 하다로 끝나는 경우, 예를 들면 건설하다 같은 빌드 같은 거, 빌드, 빌트, 빌트 이런 경우, 그죠? 건설하다, 건설했다, 건설된 또는 건설되어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PP의 해석인데 실제로 선생님 지금 여기 든 얘는 다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예를 들면 뭐 뭐뭐를 열다, 뭐뭐를 놓다, 뭐뭐를 쫓다, 뭐뭐를 건설하다잖아요. 그래서 타동사의 PP형은 수동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선생님 대부분 이렇게밖에 설명을 안 했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자동사일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leave 같은 거. 그죠? leave. 당연히 타동사일 때는 left. 타동사 leave 삼형식 또는 사형식도 기억나죠? 그죠? 남기다라는 뜻이고. 남기다. 그러면 남겼다. 이게 남겨진이겠죠? 이렇게 해석되는 건 맞을 겁니다. 근데 leave에는 떠나다라는 뜻도 있어요. 떠나다. 그래서 떠나다일 때는 left일 때 뜻이 떠나다. 떠났다. 이게 떠나버린. 이렇게. 지금은 없는 이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뭔가 수동은 아니죠. 그죠? 떠나버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떠나다인 자동사일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 뭐 그래서 여기 있는 예도 좀 독특합니다. 자동사 PP형이 명사의 범위 한정은 자주 나타나진 않는다. Fallen leaf. Fall이 떨어지다죠. 그죠?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거라서. 이거 일형식이겠죠? 그죠? 그래서 fallen leaf 하면 떨어진 뭐 이것도 된지는 붙이면 되긴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수동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 자, 뭐 예를 볼게. I have wondered. 나는 궁금해 왔어요. What would have been written in torn page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torn, tear의 PP형이죠. 찢다의 PP형은 찢겨진 또는 찢긴, 긴 붙여서 또는 찢겨진, 된진까지 붙여서. 찢긴 페이지에 무엇이 쓰다가 write야. 그럼 written은 PP형 쓰여진. 무엇이 쓰여져였을지가 궁금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형용사절이에요. 형용사절. 우리 삼각형의 마지막 부분인 절 부분이죠. 바로 관계사 플러스 주어 동사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관계사 종류에는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에다가 whom, whose까지 있었죠, 그죠? whom, whose 그리고 관계부사는 when, where, why, how. 그 다음에 요거 요네 가지를 다 통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바로 that 요렇게까지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건 동격 대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게 관계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안 유명한 관계사인 요거 whose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후즈는 우선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소유격 관계 대명사. 즉, 소유격, my, 뜻이 나의죠? 그죠? 니은, 리을, 의로 끝나는 거 품사가 뭐라고? 형용사라고. 자, 그래서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뭐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우선은 소유격이기 때문에 바로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합니다.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뒤에 관사가 없는 명사가 붙어서 주어나 목적어 또는 보어를 동반하는 형태의 형용사절이 만들어진다라고 써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그죠? 예. 나도 이걸 얘기하면서 아, 이렇게 쓰자길래 난 이걸 애들이 이해할 수 있겠니? 라고 했지만 네, 어쩔 수 없었어요. 자, 보죠. 바로 후즈는 그 뒤에 오는 명사랑 한 번에 세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한 번에 세트로. 뭐 예를 들면 뷰티풀 걸 있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예쁜, 이거 형용사, 걸, 명사 이렇게 생각하기보단 이렇게 합쳐서 명사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죠? 자, 그래서 무조건 이제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명사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있어야 되고 또 후즈는 역시 관계사니까 난 개인적으로 그냥 한은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어요. 한은, 그죠? 한은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뒤에 무조건 명사가 와서 이만큼이 이제 명사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왔네? 그럼 뭐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지. 목적어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말 뜻은 주어 동사가 있고 이게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주어가 이거를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명사 1에 명사 2를 주어가 동사는 아니야. 어려워. 언제 이러고 자빠졌어? 자, 한번 보여줄까요? 뭐, the parents whose son they killed. 뭐, they보단 is 한번 해볼까요? is. 요새 is가 유행이니까. 자, 아, whose란다. whose를 써야 되는데 왜 who를 썼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원칙적으로 갈게요. WH 나왔어. 그러면 아하, 명사의 뒤에 있으니까 형용사절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whose son이 나왔어요. 명사네 이만큼이 이만큼이 명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다음에 is killed. 아하, 이게 주어 동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쉬워요. 자, 주어가 is가 목적어를 아들을 죽인 부모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is가 아들을 죽인 부모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죠? 이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됐죠? 뭐 이것만 잘하시면 그 뒤에 건 쉬워요. 자, 명사가 나오고 후즈 명사 나왔는데 응, 비동사야. 그러면 보호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뭐 그러면 뭐 상관없고요. 이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유형은 요거죠. 요거. 주어가 없는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액터, 배우, whose wife, has another husband? 이렇게 했어요. 더러운 질문이네요. 자,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후즈랑 그러니까 이 명사를 하나의 명사로 우선 보시고 난 다음에 뒤에 봤더니 아하 동사가 있고 목적어 있구나. 그럼 똑같아요.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와이프가 다른 남편을 가진 배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이프가 그러니까 그 액터의 와이프란 뜻이잖아요. 그죠? 와이프가 다른 남편을 가진 배우래요. 이 배우는 되게 불행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히 막, 이런 거 붙여가지고 더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원칙대로 가면 돼요. WH 나오면 앞에 명사 있다. 그러면 형용사절이고, 무슨 형용사절이든지 그냥 한은으로 해석한다. 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가죠. 자,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첫 번째 예시를 좀 보시면, The half of whose pages I've already read has been stol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어쩜 이렇게 또 까다롭게 줬대야. 자, 이거는 우선 이렇게 보셔야 돼요. whose pag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얘는 뭐람? 얘는 명사가 어딨담? 자, 이거는 실제로는 여기 쉼표를 써줬어야 되는데 쉼표를 빼먹었네요. 자, 바로 이거는 쉼표 후즈입니다. 쉼표 후즈. 아, 이 정도 레벨 되니까 좀 어려운 질문을 좀 줘봤어요. 그죠? 자, 쉼표 후즈는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쉼표 후즈. 자, 쉼표 휘치, 쉼표 후, 기억나요? 쉼표 휘치, 그리고 그것은 쉼표 후, 그리고 그는, 또는 그녀는, 그들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책, 그리고 후즈, 이거 어떻게 할까? 눈치챈 사람 좀 있을걸? 소유격이라는 거 조금만 생각하시면? 그렇지, 바로 그것의예요. 됐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쉼표를 and 그다음에 후즈를 its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의 페이지는 페이지인데 어떤 페이지? The half of 그것의 페이지의 절반이죠, 그죠? 그것의 페이지의 절반은 절반인데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가 목적어를 뜻한다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을를 붙이는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미 읽었어. 그것의 절반의 페이지를 그런 책은 has been stolen. 네, 훔쳐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be 플러스 pp 수동태죠, 그죠? 그래서 훔쳐졌다. 아, 얼마나 짜증나요? 내가 이제 반절 딱 읽었는데 반 페이지 읽었는데 그게 없어졌어.
개빡치죠, 그죠? 자, 요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쉼표를 왜 안 썼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여기 쉼표 whose and it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뒤로도 볼까요? She is working for 그녀는 일한다. A company. Company를 WH 나왔으면 요렇게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봤더니 아하 주어 아, 여기가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고 이만큼이 하나의 명사인데 뒤가 주어랑 동사가 있으니까 얘를 목적어로 보시는 게 맞다는 거. 즉 주어가 동사를 목적어하는 컴퍼니죠, 그죠? 자, 그녀는 일하고 있대요. 회사를 위해서 아빠가 사장인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빠가 사장인. 자, 밑에 것도 한번 볼게. I know a boy whose father is doctor.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시 WH 나오면 이렇게 치시고 father 이거 보고 이렇게 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선 쳤는데 whose랑 father는 한 번에 보는 거야. 한 번에 보는 건데 그럼 뒤에 뭐가 나와 있어? 주어가 없구나.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보자마자 주어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나는 알아. 아빠를 아, 아빠란다. 미안해요. 소년을. 근데 뭐 어떤 소년? father is doctor. 이거 한 번에 본다 그랬죠? 이게 주어니까 가로 해석하면 되겠죠. 아빠가 의사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죠? 뭐 소년의 아빠가 의사인 이렇게 여기 하라고 써 있는데 모르겠어요. 의미 파악이 잘 안 될 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의미 파악이 안 될 땐 소년의 아빠가 의사인 이렇게 해도 되는데 글쎄요. 나는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예, 영어? 영어라기보다는 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이제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제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 2학기 때 조금 나오는데 이때부터 애들이 영어를 막 되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어려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네,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면서 파생되는 문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건 바로 첫 번째는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한꺼번에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행히 좀 한 번이라도 좀 좀 자세히 봐두시면 아마 크게 어렵진 않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다라고 돼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그러면 우리 앞에는 관계사니까 당연히 앞에 뭐가 있겠어? 명사가 있겠고 관계사니까 당연히 형용사절이겠죠. 관계라는 말 가지고 요거 두 개는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대명사네요. 그러니까 뒷문장은 불완벽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불완벽하긴 불완벽한데 주격이야. 그러면 뭐가 없다? 주어가 없이 부활한전. 이렇게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 여기까지 답니다. 그래서 앞에 명사가 있고 형용사절이고 뒷문장이 불완벽한데 주어가 없대. 이 말 뜻은 뭐겠어요? 뒤에 지 동사 목적어 요 단계 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생략되는 이번의 케이스는 바로 이 동사가 무슨 동사일 때? 그렇지. 비동사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동사 뒤에 뭐가 올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편해요. 비동사 뒤에는 뭐가 올까? 비동사 뒤에는 be 플러스 ing, be 플러스 pp 이런 거는 뭐 무조건 가져가는 거고 비동사는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뭐 명사, 형용사 이렇게도 올 수 있어요. 근데 명사는 여기서 안 칩니다. 왜냐면 내가 이걸 이따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또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해서 선생님이 부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죠, 그죠? 예, 부사도 올 수 있어요. 부사가 왔을 때 여기 비동사 뜻은 있다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고로 여기 투부정사도 올 수 있는데 아 이게 좀 어려운데 이따가 같이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얘는 주격관계대명사니까 뭐뭐 하는이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 여기를 봤더니 바로 be 플러스 ing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진행형이죠. 그 다음에 be 플러스 pp 요걸 수동태라고 하고요. 됐어요? 자, 그래서 원래 지문은 이겁니다. 명사 who is ing 보여줄게. showering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명사도 뭐 사람으로 할까요? my father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러면 해석은 너무너무 쉽죠? 자, WH 나왔는데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형용사절. 그럼 이건 하는으로 해석되는데 be 플러스 ing 진행형이네.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인데 어떤 아빠? 샤워링, 샤워하고 있는 아빠가 되겠죠. 그죠? 샤워하고 있는 아빠. 뭐 in the bathroom까지 할까요? 이렇게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있는 아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이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하고 나면 my father showering in the bathroo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처음 보냐? 아니라는 거지. 이건 처음 보는 게 아니죠. 왜? 어디서 봤을까 우리? 예, 이거는 바로 형용사 삼각형에서 배운 부분입니다. 형용사 삼각형에 보시면 바로 형용사 구가 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투부정사, ing, pp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 투부정사 ing, pp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뭐냐면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명사 뒤로 간다 라고 하는 문법 있죠. 그죠? 자, 그걸 지금 여기서 쓰는 겁니다. 왜 얘는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이면 명사 뒤로 가지? 왜 그러는 거지? 왜 한 단어일 땐 뷰티풀 플라워 같이 뷰티풀이 플라워의 앞으로 오는데 왜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이면 뒤로 갈까? 라고 하는 거에 답이 여기 있습니다. 원래는 두 단어 이상인 경우에는 형용사 절이었던 거예요. 두 단어 이상일 땐 형용사 절이었는데 그 중에 who is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고 남은 형태입니다. 자, 형용사 절은 당연히 관계사니까 명사의 뒤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my father who is showering in the bathroom에서 who is 생략된 my father showering in the bathroom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관계사절이니까 이렇게 치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있는 우리 아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제발 이거 보고 아빠는 샤워한다 화장실에서 이렇게 좀 하지 마. 제발. 그죠?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됐죠? PP도 한번 보여줄까요? 자, PP. 뭐, 아, 근데 뭐, 뭐 전체적으로 있는 지문 자체가 여기 example 하나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 예문 생각할 때 진짜 머리 터질 뻔 했습니다. 잘 봐요. In an atmosphere. Atmosphere. 분위기죠? 분위기란 뜻입니다. 근데 형용사가, 어허이, 몇 단어? 두 단어. 우리 형용사가 요렇게. 전치사와 함께 오는 수거인 경우에는 우리 이거 형용사 오늘 숙서가 아니고 수거. 수거인 경우에는 우리 형용사 오늘 처음 맨 처음에 배운 부분 있죠. 그죠? 형용사가 수거로 사용된 부분에는 명사 뒤로 온다 라고 하는 거.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which is unfavorable to 이렇게 됩니다. be unfavorable to예요. 뭐뭐에 부적합한 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생략됐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unfavorable to study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전치사니까 당연히 ing 오겠죠. to study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공부에 부적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바로 이거야. 수거랑 같이 와서 두 단어 이상이 됐을 때 바로 명사 뒤로 옵니다.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배운 거야. a girl 여자는 여잔데 doing ing 왔다. 오키 오키. 그러면 이렇게 치셔야 된다 그랬죠? 뭐 하는 제발 여자가 영어 숙제를 한다라고 좀 하지 마. 자, 영어 숙제입니다. 영어 숙제를 하는 여자예요. 영어 숙제를 하는 여자인데 to be submitted tomorrow. 허허이. 자, 앞에 명사가 있죠? 명사가 있고 나온 to 부정사. 이거 무슨적 용법일까요? 기억나나? 그렇죠. 형용사적 용법이죠. 뭐뭐 할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얘도 사실은 비동사 뒤에 있는 겨. 왜 두 단어 이상이면 형용사가 명사 뒤로 간다라는 문법은 항상 그 사이에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따 이건 꼭 물어볼게요. 그래서 할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 be submitted 제출될이죠. tomorrow 내일. 내일 제출될 영어 숙제를 하는 여자애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굳이 이제 문장 구조를 나누자면 이렇게 나뉘겠죠? 그죠? 자, can't concentrate on the books. 집중할 수 없대. 책에. 근데 어떤 책이냐면 written in English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쓰여진 이죠. 그죠? 자, written, PP형인 거 누가 봐도 티가 나죠. 그죠? 이거는 사실 명사 뒤에 PP가 와서 예, 뭐뭐 된진 이히리기 이렇게 알려줬을 겁니다. 근데 얘도 사실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그래서 be 플러스 pp. 바로 수동태를 이로 썼던 녀석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고 그냥 pp만 뒤로 가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쓰여진 인데. Which is on the desk. 데스크 위에 있는 이죠. 그죠? 이건 북을 꾸미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북을 꾸며죠. On the desk. On the desk. Book on the desk. 이건 뭐죠? On the desk. 이걸 보시면 그죠? 책상 위에 있는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있는이라는 의미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있는? 이건 어디 어디 위에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한 답도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 라고 하는 할 때는 항상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당연히 이게 부사니까요. 그죠? 그러면 얘는 몇 형식이야? 일형식이야. 그래서 일형식의 비동사는 있다로 해석되죠. 그래서 얘가 바로 있는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책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는 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멘트였는데 그래도 좀 앞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자, 명사 다음에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 구 같은 경우는 다 명사 뒤로 오는데 그 이유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 녀석이에요. written, 어디죠? 네, written.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written. 자, 얘는 뭐 리트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pp이긴 한데 뭐 예를 들면 빌트라고 할게요. 빌트. 그럼 이게 지었다랑 지어진이랑 차이가 있는데 그거 구별 어떻게 한다 그랬는지 기억나요? 바로 뒤에 명사가 있으면 지었다 동사고 명사가 없으면 지어진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a build b라고 하면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B is built by A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여기 이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고 남은 형태가 바로 이 수동태. 수동태는 완벽한 문장이니까 뒤에 오는 게 수동태는 완벽한 문장이니까 뒤에 오는 게 뭐다? 부사다. 부사가 와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수동태는 완벽한 문장이니까 뒤에 부사가 와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지어진으로 해석될 때는 명사가 오지 않아. 즉 부사가 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얘는 뒤에 전사 플러스 명사. 아, 부사가 와. 그러면 얘는 PP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고등학생은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되죠. 우리 당연히 3형식의 수동태는 여기까지만 해도 완벽하지만 4형식이나 5형식의 수동태는 뒤에 직접 목적어나 아니면 목적격 보호가 같이 오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기억이 날련지 모르겠네. 예를 들면 아주 쉬운 거 볼게요. Call cold to 찌질이. 이게 맞아요? 찌질이가 맞아요? 답은 뭐죠? 답은 이게 맞겠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 명사 다음에 PP가 나왔네. 이건 PP라고 생각할게요. 불린이라고 해석됩니다. 불린으로 나왔어. 찌질이로, 여기 에즈라고 할까요? 찌질이로 불린? 이게 맞잖아요. 찌질이 불린?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콜은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죠. 그죠? 5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주어, 콜, 목적어, 목적보어. 이게 명사죠. 이거를 수동태로 만들면 목적어 바이 주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즉 얘는 목적보어인 명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맞다는 거. 여자는 여잔데 찌질이라고 불린 여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모든 뭐 형식이 다 수동태는 여기까지만 쓰면 완벽하다 이건 아니었죠. 고등학생이 생각할 땐. 네. 방금 내용은 고등학생이 주로 좀 알아줬으면 하는 내용이에요. 중학생은 그냥 해. PP 뒤에는 명사 안 와 이렇게 생각해도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많이 틀리진 않아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엄청 설명을 많이 했네요.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에요. 자,
우리 딱 봐도 알 수 있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 자, 관계사라는 거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앞에 명사 있고 형용사절이고 뭐 하는 해석까지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대명사니까 뒷문장은 불완벽한데 목적격이니까 목적어가 없이 불완벽하다라는 거. 자, 목적어가 없는 문장을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주어 동사가 있겠죠. 목적어 없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략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그러면 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선생님이 되게 강조하는 바로 명주동이고요. 실제로 명주동은 발견만 해내면 해석이 되게 쉬운데 발견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편입니다. 중학교 레벨에서는 명사 다음에 주어, 즉 I, you, he, she, they, we 또는 사람 이름 이런 게 나와. 원래 이런 거는 문장 처음에 나와야 될 녀석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명사 뒤쪽에 나와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봐서 이게 이거 하는 명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매번 드는 거 있죠? Boy, I like. 제발 나를 좋아하는 소년이라고 좀 하지 말고. 자, 왜 I는 무조건 나는 또는 내 가잖아요. 근데 물론 여기 절이니까 내 가로 해석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소년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걸 딱 보시고 I는 원래 문장 처음에 나와야 되는데 어이구 명사 뒤에 나왔네? 그러면 이렇게 쳐야지 내가 좋아하는 소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이제 눈에 익으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고등학교에 가시면 이렇게 사람 안 줘요. 예를 들면 뭐 엔진, 더, 카, 해즈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명주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명사 다음에 명사가 겹쳐서 나온다는 거. 영어에서는 명사 다음에 명사 겹쳐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오형식에서 잠깐 있고 사형식 잠깐 있는데 그거는 동사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사 다음에 명사가 겹쳐 나오는 경우에는 바로 명주동입니다. 차가 가진 엔진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맞아요. 조금 까다롭죠? 그죠?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이런 게 명사 뒤에 나오시면 아 명주동, 고등학교에서는 명사 다음에 명사가 겹쳐 나오면 명주동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주는 정도,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명주동이고요. 이건 사실 그 뒤에 있는 요거까지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관계부사의 생략입니다. 모든 관계부사는 생략 가능하며 대세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 대세에 대해서 설명되나? 우리 많이 봤잖아요. 관계부사를 대신한 대. 관계부사니까 당연히 관계니까 앞에 명사 있고 형용사절이야. 그런데 부사니까 완전한 문장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대스로 전환할 수 있어. 즉 앞에 명사 있고 뒷문장 완전한 대. 뭐였죠? 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게 바로 동격 대시였죠. 이렇게 본다는 거. 자, 그래서 뭐 얘도 어차피 한은으로 해석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관계 부사가 생략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남겠어? 명사,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남겠지. 근데 결론은 뭐다? 우리 아까 이 형태랑 크게 다르지 않다.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보시면 이렇게 칠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Engine, the car has. 이거 뒷문장 불완벽하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서 차가 가진 엔진으로 해석되는 거야. 근데 reason you have girlfriend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명사 다음에 어이 you, 이거는 우리 중학교식이죠. you 사람이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면 네가 여자친구를 가진 이유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다? 뒷문장 완벽하다. 그럼 이 경우에는 여기가 관계부사인 y가 생략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알아서 못 하시게. 그죠? 얘는 y 생략돼 있고 얘는 위치 생략돼 있는 거. 그죠? 뭐 알아서 뭐 하시게요. 네, 해석만 할 줄 알면 되죠. 이렇게 치신 다음에 차가 가진 엔진, 네가 여자친구를 가진 이유 이렇게. 그죠? 가로만 잘 쳐가지고 어디까지가 형용사절인지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
관계부사 앞에 쓰인 선행사도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보기 전에 자 목적격만 생략되느냐? 아니에요. 사실은 복격관계대명사도 생략됩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아 이건 그냥 명주동 주어 동사는 명사 이게 굳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법이 나오는 거야. 여기 볼게요. A person who I want to become 주어 동사잖아. 아무튼 명사 다음에 주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뭐 당연히 become 이형식 동사라서 뒤에 보어가 와야 되는데 보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복격이긴 한데 아무튼 어쨌든 뭐다?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온 제발 발견만 해줘요. 발견만 해주면 문제는 쉬워져요. 됐죠? 자 뒤에 관계부사 앞에 쓰인 선행사도 생략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아까 이 형태를 좀 보면 관계부사는 앞에가 명사가 있고 뒷문장이 완벽한데 이번엔 선행사 관계부사 앞에 쓰인 명사 얘도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잉? 그럼 뭐만 남겠어? 관계부사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남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위치가 어딜까요? 우리 명사 위치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 이 명사는 동사 앞뒤인데 그 중에 대부분은 어디라고? 동사 뒤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없어졌네? 그럼 뭐만 남게 되겠어? 동사 다음에 관계부사 요런 형태로 남는다는 거 아니냐. 그죠? 자 그러면 뒤에 어떤 형태로 이게 해석되는지 같이 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볼게요. I can't remember 나는 기억할 수가 없어 the place where we first met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무슨 절이에요? 앞에 명사 있네요. 그럼 형용사 절이에요. 그럼 해석 어떻게 돼요? 하는으로 돼요. 그럼 해석 어떻게 될까요? 나는 기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장소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라고 됩니다. 참고로 이거 몇 일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생략될 수 있다? where가 생략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명주동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를 기억할 수 없어요 라고 됩니다. 자 그리고 이 where를 뭘로 바꿀 수도 있다? 동격대수로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를 기억할 수 없어요 라고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the place도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the place를 생략을 해버리시면 I can't remember where we first met 이라고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딩과 고딩이 나뉘어. 중딩은 그냥 이 문장 딱 봤으면 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러면 무슨 절이에요? 앞에 봤더니 동사 있어요. 동사가 있죠? 그러면 얘는 무슨 절이야? 그렇지 명사절이지. 명사절이면 where 어떻게 해석돼? 어디지로 해석되죠? 그죠? 네, 그래서 나는 기억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우리가 처음 만났는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중학생은 네, 중학생은 이렇게 해줘도 돼요. 자 그런데 고등학생은 여기서 조금만 더 좀 살펴보면 이게 문장이 좀 스킬이 늘면 어디지라고 해석해줘서 틀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좀 더 문장을 살펴보면 where 같은 게 나왔을 때 앞에 the place 같은 게 생략됐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이 어디지를 바로 곧 또는 장소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나중에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기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을 또는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를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해석할 때는 똑같으니까요. 그냥 명사절로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줄게요. 알겠죠? 뭐 여기 근데 더 플레이스가 생략됐다는 걸 눈치채는 애들이 있어 가끔. 이거 왜 곳으로 해석되지 이건? 왜 어디 지로와 해석하면 약간 어색하지? 이런 걸 느낀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앞에 사실은 the place 같은 게 생략돼서 곧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 좀 어색한 경우는 이렇다는 거 됐죠? 자 이제 4, 5는 사실 중학생은 못합니다. 중학생은 여기에서 저 뒤로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고등학생형이에요. 선행사와 떨어져 있는 형용사절입니다. 기본에 보시면은 있고요. 기초에는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생형이고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을 겁니다. 우리 후랑 위치랑 뭐 대시랑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다 하는 이래며. 그래 이것까진 봐줄게. When, where, why, how가 있어. 그래 얘는 불완벽하고 얘는 뒷문장이 완벽하니까 그래 그거 구별해서 쓰는 건 알겠어.
근데 왜 얘랑 얘가 하느니인데 뭐하러 구별하는 거야?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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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니인데 뭐하러 구별해?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앞에 사람이면 후, 사물이면 위치 쓰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알아야지. 그럼 대수로 통일하면 되지. 뭐하러 나눠놨어? 뭐하러 나눠놨을까요? 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선행사와 떨어져 있는 형용사절. 이것 때문입니다. 자, 앞에 당연히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명사에 따라서 명사가 사람이면 후, 사물이면 위치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특히 주어에 있을 때 그래. 주어에 이렇게 스페이스 딱 이렇게 나왔어요. 스페이스가 나오고 겁내 길어 형용사절이. 하고 is getting bigger. 점점 더 크게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동사가 제일 중요해. 나는 너를 이러고 있으면 짜증나죠. 그죠? 예, 그래서 빨리 동사를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동사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 라는 원칙을 항상 지켜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어를 짧게 그리고 바로 뒤에 동사를 가져오는 바로 이 어순이 훨씬 예뻐요. The space is getting bigger.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절을 이렇게 뒤로 떨어뜨려 놓는 거야. 그리고 where를 붙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where를 딱 보자마자 어? 웬 where? where면 장소잖아. 앞에서 장소 나와 있는 게 뭐지? 하고 보면 space라는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아, 이 스페이스 게링 비거 쓰고 이제 여기 뒤에다가 웨어 쓰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e can figure out how far it is. 그게 얼마나 먼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스페이스는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어요. The handsome teacher in the classroom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위치가 나왔어. 블라블라블라 나왔어요. 자, 그럼 당연히 얘는 뭘 꾸밀까요? 당연히 클래스룸을 꾸미겠지. 근데 후가 나왔어. 응? 얘는 사람 꾸며야 되잖아. 그럼 클래스룸이 사람 아니잖아. 사람 어딨어? 티처겠지. 이렇게 한 칸이라도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러려고 후랑 위치 나누는 거예요. 물론 아까 여기서도 봤지만 관계부사도 그러려고 나누는 거고요. 됐죠? 이렇게 바로 뒤가 아니고 조금 떨어져서도 그 수식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땐 특히 후나 위치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 이것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삽입이에요. 삽입 더 빡칩니다. 진짜 삽입은 근데 우리가 명사에서 조금 배웠다? 그래서 좀 나 명사절 기억이 났으면 좋겠네. 명사절은 동사 다음에 WH가 있는데 여기서 삽입 기억나요? 삽입? WH 뒤에 뭐 나온다 그랬는지 기억나요? 하기에로 해석된 녀석인데 하기에 제발 예, Do you think? Do you believe? Do you guess? 뭐 Do you suppose? 이런 거였죠. 이런 거 나오시면 뭐뭐 하기에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로치고 네가 생각하기에 뭐뭐 하는, 아니 하는 이란다 누가 뭐뭐지 이런 거, 그렇죠? 어떻게 뭐뭐지 이렇게 네가 믿기에, 네가 가정하기에 라고 됐었죠. 아까 명사절 보시면 꽤 많아요. 그죠? 그런 걸 보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 다음에 WH가 있는데 여기서는 근데 Do you think라고 안 하고 그냥 You think라고 그래요. Think, believe, 뭐 guess까지 쓸까요? 그 다음에 suppose 이런 게 나오시면 이렇게 치시고 뭐뭐 하기에 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삽입은 진짜 눈에 안 익으면 답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엄청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이렇게 삽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걸 모르시면 이제 뒤쪽에서 한번 볼게. The man dead 이렇게 나왔죠. 어허, 앞에 명사 있으니까 관계사절 쉬워 쉬워 이렇게 나오고 뒤 she thought 그녀가 생각한 사람 was 여기가 두 번째 동사니까 여기까지 쳐야지. The deep 왜 동사가 두 개 이건 PP인가? 막 이러는데 개망하는 거예요. 이러면 완전 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at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she thought 그죠? 그녀가 생각하기에 was a deep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녀가 생각하기에 도둑인 남자는 밝혀졌다 경찰관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사실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보여드리고는 싶은데 이걸 배워봤자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뭐 두 개를 한 문장으로 더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거 여기 있는 think, believe, suppose 이거 guess 빼고는 안 나와서 그냥 이렇게 삽입은 WH 뒤에 do you think 또는 you think 형태로 삽입된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만 알아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the man who she thought was a thief 이렇게 나오면 여기 she think 이 부분이 삽입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녀가 생각하기에 라는 거죠. 그죠? 자 다음 장 보죠. 자 계속해서 지금 중학생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이중한정입니다. 이중 이중으로 한정 뭐 꾸며준다 우리 범위를 그 설정한다 이게 형용사였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명사 다음에 형용사 군화절 한번 나오고 형용사 군화절 두 번째가 한번 나와서 이거 두 개가 다 얘를 이렇게 수식하는 형태를 이중한정이라고 해요. 이중한정이라고 합니다. 자, 뭐 기본적인 예는 얘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나와요. People who have guns, who have committed crime 이라고 나와서 who가 두 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을 가진 사람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으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면서 해석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총을 가지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렇게 보는 게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왜 여기 형용사구 절원 이렇게 나왔냐면 구나 절원 이렇게 나오냐면 실제로는 우리 아까 관계대명사 생략된 형태 기억나요? 관계대명사 생략된 형태? 바로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명주동 형태나 아니면 명사 ing 명사 pp인 형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people I have ever seen 으로 해서 명주동이다 해서 내가 본 적이 있으면서 아니면 여기처럼 중 have a beautiful mind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ugly 못생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면서로 해석할 수도 있고 중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형태 꼭 볼게요. 명사가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는데 이건 별로 안 나와. 실제로 나오는 건 명주동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명사 ing 아니면 명사 pp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이거 말고는 본 적은 없는 이거 한번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이거 하는 으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 중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네. 하는 요거 요 형태도 익숙해지지 않으면 절대 파악하지 못합니다. 좀 조심합시다. 자 근데 엔드로 연결하면 되잖아요. 네 엔드로 연결하시면 이렇게 돼요. 이거 하는 사람들과 이거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들 즉 총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고 이건 약간 합집합의 개념이고 이건 교집합의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범위가 훨씬 줄어든다는 거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예요.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고칠 때 우리 몇 과죠? 예, 형용사 삼각형 부분에서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뭐 어쨌건 저쨌건 이제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해석은 바로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는 경우 무시하고 해석을 해도 돼요. 예. 근데 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뭐 전치사를 플러스 선행사를 형용사절 맨 뒤로 보내서 해석해보면 의미 파악이 쉽다라고 되어있는데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 알고 있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나 합치면 뭐라고? 관계부사라고. 관계부사 해석 뭐예요? 하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about whom도 하는이에요. 그래서 this is a girl. 이건 여자야. about whom I told you. 내가 너에게 말한입니다. 뭘 그렇게 멀리까지 봐요. 그냥 내가 너에게 그 여자에 대해서 말한 여자이다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말하는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특히 about whom 뭐 through which 많이 나오죠. 조심합시다. 요런 거 나오시면 그냥 이거 합쳐서 하는으로 볼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됐죠? 굳이 뭐 이렇게 두 문장으로 할 필요 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중학생도 보셔야 된다. 알겠죠? 중학생도 3학년 때 나와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중학생은 여기에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묻는 문제도 가끔 있어요. 근데 가끔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여기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구나 라는 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니까 뒷문장은 어떻게? 완벽하겠지. 그지?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whom I told you about 이렇게 써도 맞아요. 이거 about이 이쪽으로 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about이 원래 자리인 여기로 오게 되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도 맞아. 맞아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 관계 부사로 얘를 고쳐버리는 거야. 이렇게 사람일 때는 뭐지? 때 장소가 아니니까 그냥 where로 보면 되겠죠? Where I told you about. 이건 안 된다는 거. 됐죠? 요건 안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거든요. 계속적용법. 이게 좀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건 사실 할만합니다. 중학생도 무조건 봐야 돼요. 자, 관계사의 계속적용법은 바로 뭐 관계사의 한정적용법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과 동일하게 앞에 있는 선행사에 대한 범위 한정을 하는 방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은 범위 한정을 하는 것이 아닌 부연 설명을 하는 데 사용된다. 어우, 어려워. 그죠? 명사가 있고 여기 관계사가 있어요. 아주 뭐 일반적인 형태죠. 뭐뭐 하는. 됐죠? 이겁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은 바로 앞에 쉼표가 있는 거예요. 쉼표, 위치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 해석이 좀 바뀌죠. 그죠? 어떻게 바뀌는지 아니? 해석이 바로 and it 또는 뭐 and 뭐 they 아니면 and she and her 아니 and her란다 and he 뭐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and it으로 바꾸면 된다. 이게 이제 중학교식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속적용법은 앞에 쉼표를 찍어서 나타내고 해석은 and but for 그리고 그러나 이게 때문에야 로 바꾸고 관계사는 선행사로 치환하여 등위절로 해석한다. 아유,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놨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뒤편에 있으니까 얘 보고 갈게. 자, 그래서 뭐 쉼표 위치는 이렇게 it day로 바꾸면 된다는 거. 또는 앞문장 전체 it. 이게 중요해. 잘 봐. I like bananas. 이렇게 나왔어. 난 바나나를 좋아해. 쉼표 위치 are delicious. 뭐 이거 왜냐하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맛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nd 여기서는 바나나 쓰니까 day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day니까 당연히 아겠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맛있다. 됐죠? 근데 밑에 거 볼게. I like bananas. 쉼표 위치 is true 라고 돼 있습니다. 나는 바나나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건 사실이야. 이렇게 됐습니다. 오호, 이 경우는 바나나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문장 전체 내가 바나나를 좋아한다라는 and it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얘가 is인 거예요. 여기 이 경우에는 요걸 그냥 받아주는 거라서 위치 are가 되는 거고 얘는 앞문장 전체니까 is로 받는 게 맞습니다. 됐죠? I like Miss Kim. 쉼표 who is beautiful. 나는 미스 김을 좋아해. 그리고 그녀는 예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자, 얘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면 쉼표 that은 안 됩니다. 쉼표 what도 역시 안 되고요. 앞에 있는 거에 따라서 쉼표 후나 쉼표 위치 또는 여기 뒤에 보면은 쉼표 when 또는 쉼표 where 이렇게 가능합니다. 됐죠? 대부분은 쉼표 위치 형태로 나와 있어요. 자, 물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가능해요. 쉼표 through 위치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는 선생님 이거 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로 해석하라며요 이러고 하시면 안 돼요. 얘는 쉼표 위치를 해석을 해주셔야 돼. and it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through it 그것을 통해서 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됐죠? 자, 그러면 또 문법 문제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I need some
cookies. 쉼표, some of them are yours. 이렇게. 이 질문 볼게. 나는 쿠키가 필요하대. 엥? 쉼표? 그럼 이거 문장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죠. 그러면 여기가 뭐 부사절이니? 그것도 아니죠. 접속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 뒤에도 문장이 하나 또 나와버렸잖아. 그지? 여기도 문장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쉼표를 쓸 수 없죠. 바로 마침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쉼표로 연결됐을 때는 바로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이 문장과 이 문장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러려면 바로 여기 나와야 되는 댐을 바로 위치로 고쳐야 돼요. 나는 몇몇 쿠키가 필요해. 그런데 그들 중 몇 개는 네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 바로 some of 또는 any of them이라고 나오는 요 부분에 요 부분을 위치나 후로 고치는 거. 쉼표랑 같이 나왔을 때 요것만 좀 조심합시다. 고등학생은 특히 요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좀 어렵죠, 그죠? 예. 이 부분 쉼표 때문에 한 문장이 아니니까 아니 쉼표 때문에 한 문장이니까 이 문장 이 문장에 주어 동사가 두 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여기 자리에 some of which를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할 겁니다. 됐죠? 자, when이에요. 쉼표 when 그리고 그때. 쉼표 when은 당연히 뭐겠어?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암기해도도 뭐 암기해줘도 뭐 다르게 변형돼서 나올 만한 게 없으니까요. 됐죠? 뭐 좀 쉽게 볼게. 그러면 내가 매번 듣는 표현이에요. There are few people who escape without injury 라고 되어 있습니다. Few는 거의 없다죠. There were few 사람들이 거의 없대. 어떤 사람들? Escaped 탈출한 뭐 없이 injury 부상 없이 탈출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라고 되는 거예요. 여기 비행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뭐 다 죽은 겁니다. 그죠? 예, 다 죽음 이런 거고 밑에 건 there are few people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 and they 그리고 그들은 상처 없이 탈출했어. 비행기가 이렇게 있는데 한 3명 탄겨 근데 다 상처 없이 탈출한 겁니다.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드디어 유사관계대명사에 나왔는데 유사관계대명사는 사실 까다롭게 출제된다기보다는 이게 왜 이건 뭐지? 이 정체는 뭐지? 약간 이런 쪽의 그 개념이에요. 사실 해석할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선생님 얘는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아 얘가 유사관계대명사야 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실제 해석은 전혀 어렵진 않습니다. 됐죠? 유사관계대명사는 and, 아, as가 뭐 거의 대표적이긴 하죠. as랑 then이 좀 대표적입니다. 벗은 거의 안 나와요. 절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며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처럼 사용될 때 이를 유사관계대명사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as가 유사관계대명사래요. 오이, 그럼 역시 또 똑같겠죠? 유사니까 비슷한 거지. 관계니까 앞에 뭐가 있을까요? 명사 있겠죠. 대명사니까 뒷문장 완벽할까 불완벽할까? 불완벽하겠지. 아이고 이거 요거지.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 치면 된다는 거. 관계만 봐도 하나 둘 이거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명사니까 뒷문장 불완벽 여기까지 알잖아요. 근데 유사라서 as에는 뜻이 조금 생깁니다. as 바로 처럼 또는 만큼 요런 뜻이 생기긴 해요. 네, 유사라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만큼 동사 목적어를 동사하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뒤쪽에 좀 더 볼게. 바로 선행사가 such나 the same이나 as가 있을 때라고 돼 있습니다. 이 as는 좀 별로고요. 아, 이건 나중에 이건 비교급에서 좀 설명을 할게요. 여기가 such 명사 이런 명사죠. such가 여기서 이런이니까 또는 the same 명사 the same이 훨씬 많이 쓰여요. 같은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예를 들면 the same girl as I met before. 그러면 내가 이전에 만난 것 같은 또는 같처럼 만난 만큼 같은 여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관계대명사처럼 뒷문장이 불완벽하게 나온다라는 거 이거죠, 그죠? 자, 뒤에 예시 볼까? 바로 She bought him such a books. 자, 그녀는 사줬대 그에게 이런 책들을 as were so expensive. 이렇게 나왔어요. 어이구, 앞에 명사 있고 as가 나왔네? 근데 뒷문장이 뭐 동사로 시작해? 바로
유사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 매우 비싼 만큼 그런 책들을 사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매우 비싼 것처럼 그런 책을 사줬다라고 되는 겁니다. 이 예보단 얘가 훨씬 많이 나와요. These are same shoes. 이것들은 the same. 내가 아까 말했죠? the same이 많이 나온다고. 같은 신발이다. 바로 뭐 같은? I bought her the other day. 그 전에 그녀에게 사준 것과 같은. 그죠? 사준 것과 같은 신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정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The same as A라 그래서 A 한 것과 같은 종류. 그래서 These are the same shoes that I bought her the other day. 예전에 그녀에게 사준 같은 신발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뭐둘다 비슷해요. 예, 둘다 해석은 비슷합니다. 이 부분에서 나는 뭐 강조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서 사실 그렇게 자주 보이는 지문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앞이 such이나 the same이 나왔을 때 관계 대명사로서 as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요 정도쯤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내가 만큼처럼이라고 했는데 그냥 뭐뭐 한은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됐죠? 그 뒤에 봤더니 그래서 as랑 as가 있었을 때랑 that이 있었을 때랑 뭐네 뭐 여기 보면 뭐 같은 종류고 여긴 동일한 것을 나타낸다라고 돼 있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실제로는 이런 걸왜 구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뭐 구별을 하시네. 뭐 크게 어렵진 않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관계대명사잖아요. 내가 다른 날에 그녀에게 사준 같은 신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발을 보고 말하고 얘는 같은 종류의 신발을 그냥 주는 겁니다. 뭐 이거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그녀한테 샌들을 사줬어. 그럼 같은 종류의 샌들을 사준 거고 얘는 샌들을 사줬는데 그게 그 퓨마 거야. 그럼 같은 똑같은 신발을 사준 겁니다. 요런 거, 요 정도 차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요런 질문 한번 볼게요. You shall. 자, shall은 여러분 자주 안 보는 조동사라서 좀 까다로울지도 모르는데 이건 당연히 란 뜻으로 해석하시면 가장 좋아요. 당연히 you shall get 얻을 거야. 자, 여기 as가 나와 있죠? 이걸 그냥 as로 보셔도 나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구별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 자, 그래서 as 우리 나오면 뒤에 비교 지문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여기서 첫 번째 as를 없애고 두 번째 as 앞에서 자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는 당연히 얻을 거야. 좋은 점수를. 뭐만큼? 예, 두 번째 as가 만큼으로 해석되는 거야. You have studied. 네가 공부해왔던 것만큼 좋은 점수를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굳이 이제 유사 관계 대명사로 놓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원래 as는 as 형용사 또는 부사 as입니다. 기억나나? I am as tall as 뭐 he 이렇게 돼서 원래 여기 형용사 부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 뭐 I am as tall 뭐 student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잡았을 때는 이 스튜던트가 명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뒤에 쓴 as는 관계 대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he is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he is 뒤에 완벽한 문장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걸 뭐 굳이 설명하자면 얘는 진짜 비교급이고 얘는 그냥 as tall student가 있고 이게 관계 대명사로 본다. 이게 그냥 학계에서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이게 선생님 얘는 관계대명사고 얘는 접속사예요. 이건 뭐좀 그지 같잖아요. 우리 어차피 해석만 할줄 알면 되는데 그냥 as 보시면 첫 번째 as 없애시고 두 번째 as 앞에서 잘라준다. 이 원칙만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됐죠? 근데 얘는 또 계속적 용법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속적 용법으로. 계속적 용법 뭐였죠? 앞에 쉼표 있는 바로 그 내용이었죠? 밑에 예시를 좀 잠깐 보면은 그녀는 만들어서 심각한 실수를 쉼표 as 그리고 그녀는 나중에 그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그냥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아니면 뭐뭐처럼으로 그냥 해석해도 좋고요. 그녀는 만들어서 심각한 실수를 그녀가 나중에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뭐 뒤쪽으로 볼게. As is often the case with young men 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아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좀 네, 많이 어려운 건데
as is open the case with 라고 하는 요 표현 자체가 뭐 자주 있는 것처럼 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주 있는 것처럼. 그래서 young man, 어린 사람에게 자주 있는 것처럼 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이제 그 관계대명사 중에 하나인데 이걸 관계대명사로 보기는 나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여기 써있네요. 자 그래서 자주 있는 것처럼 as is open the case with 라고 하는 거 요 표현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암기 꼭 해줘요. He could not resist the anger. 그는 그의 화를 참을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but이에요. but도 유사관계대명사로 쓰기도 합니다. 선행사에 부정어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며 but에는 not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이중 부정의 의미를 가진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으면 There is no rule. 룰이 없다. 여기 꼭 이렇게 부정어가 있을 때만 but을 쓸 수 있습니다. but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is no rule but has some exception 이라고 돼서 exception 이게 예외입니다. 약간의 예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규칙은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중 부정이 뭐냐면 여기서도 한번 부정, 여기서도 한번 부정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약간의 예외가 있는 규칙이 있다면 다 약간의 예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쓴 건데 당연히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but을 뭐 제외하고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there is no를 아니 there is no를 but has some exception 이라고 됐을 때 예외 약간의 예외를 가지지 않는 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않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but을 가지고 뭐 접속사다 해가지고 여기 요 has랑 요 is가 뭐 병렬이니 이렇게 보시면 어려워요. 이 but이 바로 관계대명사의 일종이라는 거 주격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유사관계대명사는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사관계대명사 as 그 다음에 but 봤고요. 그 뒤는 then 있는데 우선 잠깐 정리하고 할게. as가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는 the same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as가 하나 더 있다든지 아니면 such가 있다든지 라고 돼서 얘는 뭐뭐만큼 뭐뭐처럼으로 해석되는 거 but은 부정어 가 있는 선행사가 있는데 안는으로 해석된다는 거 됐죠 됐죠? 자 그 뒤에 보면 then 한번 볼게요. 자 then 볼게. then은 선행사에 뭐가 있어야 되냐? 비교급이 꼭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교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then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나중에 비교 구문에서 보겠지만 무조건 then 앞에서 자르시면 됩니다. 해석은 굉장히 쉬워요. 너는 써선 안 된다. 더 돈을 네가 가진 것 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절대 아닙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유사관계대명사는 as, then, but이 있고 그죠? 아까 앞에 뭐 나오는지는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 then은 비교급 나온다. 그냥 then 앞에서 잘라서 보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뒤에 뭐 문장이 불완벽하다 뭐 이런 거 나오겠니 설마? 해석만 잘하면 되죠? 자 다음이에요. 형용사절의 쉬운 해석입니다. 선생님은 약간 완벽한 해석을 바라는 편이라서 뭐 예를 들면 명사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이거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걸 좀 추천을 하는데 그거보다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면 이런 식의 해석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형용사절의 위치가 명사 뒤에 위치하죠. 그죠? 예. 이렇게 뒤에서 위치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할 때 여길 했다가 이렇게 오게 돼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 길이가 엄청 길어지겠죠? 이거 왔다가 다시 갔다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기는 해석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가 있고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형용사절 해석을 써버리는 거야. 난 이런 해석을 더 좋아해요. 예를 들면 여기 볼게. A girl doing assignment is sleepy 라고 했을 때 명사 다음에 ing니까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이렇게 그러면 여자 이렇게 하고 영어 숙제를 하는 은 졸리다. 여자 내니네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걸 가장 좋아해요. 예, 가장 좋아합니다. 뭐 영어 숙제를 하는 여자는 졸리다 이렇게 봐도 괜찮긴 하겠지만 근데 또 하나의 또 두 번째 좀 빠른 해석을 할 때는 바로 여기 관계사 여기 요 부분에다가 인대를 붙이는 겁니다. 뭐뭐 인대 하는데 약간 이렇게 한 여자가 doing English였으면 이거 나누는 것까지는 해야 돼. 그죠? 영어 숙제를 하는데 졸리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의미 파악한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I can't concentrate on the book written in English. 나는 concentrate, 집중할 수 없어요. 책에. 근데 영어로 쓰여 있어요. 이렇게 인데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뭐두 문장처럼 해석은 되지만 그래도 의미 파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 문장을 할 때는 이렇게 인데 그런데 이런 걸 표현을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주면 훨씬 쉽다는 거. 우리 긴 지문에서 실제로 살펴보면 In an atmosphere unfavorable to study. 환경인데 공부에 부적절해 하고 쉼표. 여잔데 영어 숙제를 하고 있는 인데 제출돼야 되는 내일까지는 집중할 수가 없대. 책에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쓰여 있는 근데 어디에 책상 위에 있는 이렇게 인데 근데 막 이렇게 막 해서 넣어주면은 편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해석을 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될 요양은 뭐다? 바로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형용사절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예, 형용사절인지 모르고 한다면 인데라고 해석하는 거에 의미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형용사절 위치만 잘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뒷장에는 뭐가 써 있냐면 방금 글에 그 해석 방법이 쭉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고생 많았고 좀긴 수업이었는데 잘 봐서 워크북 잘 풀어봅시다. 수고했어요.